상대방이 어떤 말을 할 때 모든 것을 흡수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상대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내가 상대의 버릇을 나쁘게 만드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.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른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. 상대의 말을 흡수하라 그러니까 요래 들어요. 이래 듣는다고 흡수되는 게 아니에요. 재밌게 어울려라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사회 내 앞에 주어지는 이 인프라를 흡수하라 그러니까 꼬지꼬지 적어가며 이게 흡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이걸 싫어하지 말고 이걸 접하되 접했다고 해갖고 그냥 거기에다가 또 꽂혀갖고 그걸 하려고 들지 말고 내가 그냥 싫어하지 말고 내 앞에 온 거니까 흡수하라는 것은 꼬치꼬치 그걸 열심히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. 내가 이래 들어보니까 다 보이잖아요. 들어보니까 아, 이 말들은 내가 썩기도 될 말이고 들어줘도 될 말이고 이 말은 지금 듣기는 듣고 있어도 내가 지금 이렇게 신중하게 들어야 될 이야기가 아니고 다 보이잖아요. 그러면 이오는 것들은 그냥 지나가고 또 내가 신중하게 들어야 될 것도 들었으니 됐고 지나가세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말문을 막고 내가 이야기를 확 하면서 그 말문을 막아버리면 나올 게 안 나왔으니까 내한테 줄 걸 못 주고 가버리면 내만 손해. 요는 게 흡수를 하는 겁니다. 흡수하라고 하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내한테 이야기하는 거 나는 열심히 들어야지 들어봐도 쓸 게 한 개도 없어요. 그 지금 쓸 게 없다 이 말이죠. 그냥 대충 들어놔도 이것이 그냥 지나간 것 같지만 들은 거하고 안 들은 거 차이는 엄청납니다. 들었으니까 됐다. 오늘 들은 거 오늘 쓰이는 게 아니에요. 오늘 들은 거는 또 오늘 이 환경을 본 거는 이거는 내한테 조금씩 이것이 저장이 돼가지고 또 딴 날께 있고 딴 사람께 있어가 저장이 되고 이것이 다 들어올 게 들어오고 나면 저끼리 찾아갈 걸 다 찾아갑니다. 그러게 우리가 고춧가루끼리 모여라 않게도 지 양이 들어오면 쫙 찾아가고 지 역할을 해요. 인간한테는 기운으로 썰어 들어오기 때문에 기운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나면 어느 정도의 질량이 들어오면 이것이 자연적으로 이것이 쫙 붙어서 이것이 답이 탁 만들어지거든요. 인간은 기운으로 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말 한마디 한마디도 내가 들어놓으면 이것이 기운을 받아들이는 겁니다. 이 사회에 돌아가는 걸 내가 봐놓으면 이것이 내한테 기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. 듣고 보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에너지를 지금 흡수하는 것이다. 어떤 에너지? 비물질 에너지. 이것은 내 영혼에 필요한 거다. 육신에 필요한 것은 그저 음식이 되지만 지금 보고 듣는 거는 내 양식이에요. 내 영혼의 양식이다 이 말이죠. 요거를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네 앞에 준 거니까 이런 걸 어느 정도 흡수하고 가는 것이 맞다. 이래야 이런 것들이 질량이 있어야 다음 이야기가 들려요. 이 사람들 이야기를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걸 들어놓은 게 있으니까 다음 사람 이야기하는 게 들린다니까. 그걸 듣고 나니까 그 다음 사람 이야기하는 게 또 들리는 거죠. 질 높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내가 앞에 걸 흡수 안 해놨는데 이걸 바르게 소화가 되냐? 안 돼요. 지금 이 정법 강의도 이렇게 내가 한 100개를 듣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들리는 게 다른 거죠. 또 이거 한 300개를 듣고 나니까 그 다음 들리는 게 또 틀리고 1000개를 듣고 나니까 그 다음 게 또 틀리고 요렇게 되듯이 우리는 질량을 자꾸 흡수하는 겁니다. 흡수하고 나니까 질량이 좋아지니까 그 다음 게 풀어나가는 게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. 이래서 인재가 되는 거예요. 세상에 못 풀 게 없는 사람들이 된다 이 말이죠. 그러니까 우리 앞에 주어진 이런 환경은 굉장히 고마운 거니까 그걸 갖다가 해야지가 아니고 그냥 이걸 무시하지 말고 어느 정도 접하면서 가라. 그러고 사람이 내한테 이렇게 차 마시면서 막 수다를 떨면 수다를 어느 정도 떨고 나면 맹 헨소리가 그 소리예요.
그 사람 또 만나가 또 수다를 받아줘야 되냐? 아니다는 거죠. 싹 흡수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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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할 것도 이야기를 해주니까 내 말을 안 따르면 만나지 마세요. 처음에는 그 말을 들어주는 것이 내가 할 일이지만 그 말을 어느 정도 들어주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 말을 안 따른다. 그 사람은 만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. 자꾸 만나봐도 시간만 낭비하고 내가 짜증밖에 안 나요. 이러면 내가 상한다 이 말이에요. 내 영혼이 상한다. 우리가 짜증이 나면 내 영혼이 상해요. 내 영혼이 상하면 이 몸도 상하는 겁니다. 우리는 이 영혼을 보존을 하고 이 일을 말쳐야 돼. 그래야 이 몸도 우리가 잘 이끌 수가 있게 돼 있다 이 말이죠. 내 영혼이 상하면 안 돼. 누구하고 말하면서 기분 나쁘게 돼버리면 내 영혼이 상하지 육신은 그 다음 상하는 거예요. 영혼이 멍들면 안 된다 이 말이죠. 우리가 사람들하고 교류하는 것도 전부 다 에너지를 꺼내갖고 우리가 교류를 해서 우리가 이걸 먹는 거거든. 그러니까 칭찬을 해주면 그 이 영혼이 그 칭찬의 에너지를 받아먹고 내가 힘을 쓰는 거예요. 그때 이 육신에서도 힘이 나와.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어느 정도 칭찬하는 걸 아끼지 말고 이제부터 사람들이 보면 이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단점부터 이야기하지 말고 장점을 먼저 이야기를 해갖고 잘 기분을 끌어올리고 나서 이만큼 올려놓고 단점을 하나 딱 이렇게 뭐라 하면 여기 요만큼만 내려오거든요. 전부 다 났다 이가. 이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되는 거지. 장점을 잘 칭찬하고 이렇게 세워놓고 그 다음에 단점 또 몇 개 이야기하면 싹 흡수를 해요. 그 사람이 도움이 되는 거죠. 이렇게 처음 보자마자 이게 단점을 보고 그걸 자꾸 짚어서 하면 이 사람은 자꾸 기운이 자꾸 상처가 나가지고 자꾸 이렇게 옆으로 가보는 게 아니에요. 온 사람을 쫓아 보내는 것도 내 손실이에요. 이해가 됩니까?